오늘부터는 제가 따로 이제 성경의 강해를 하지 않고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주제별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존 비비어라는 그 아주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쓴 임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런 친밀감과 임재에 대한 그 책에 나와 있는 코스별로 매일매일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 부분을 어떤 특별 집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코스를 잡아서 말씀을 전했을 텐데 요즘에 이 새벽 시간이 오전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의 시간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부터 나누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밀함, 사귐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혹시 빠지게 되시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은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직접 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특정 사람이나 뭐 하나님의 어떠한 뭐 선택을 받았다거나 어떠한 뭐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자신의 어떤 뭐큰 결단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어떤 결단을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소명과 부르심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폭넓은 사고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큰 전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죠. 우리 그 감리교의 신앙을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네 가지로 배웁니다. 네 가지. 감리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 뭐냐? 이네 가지로 배우는데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서. 첫 번째가 성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1순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1순위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뭐 다른 곳에 진리가 있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우리가 1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 기본은 뭐가 됩니까?
말씀이다. 성서라는 거예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신앙 중에 뭐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전통. 이 전통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전통이라는 건 어떤 과거를 따라가다, 과거를 뭐 과거에 매여 있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기독교라는 것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 그래서 역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중세시대 계속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가들이, 신학자들이 또한 훌륭한 인물들이 성서를 어떻게 바라봤냐, 그 전통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 틀렸고 나만 맞다 이러면 이단이 돼버려요. 이러면 이상한 길로 가버린다. 그렇죠? 가끔 사이비나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만 정답이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이러면 이상한 게 돼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역사적으로 우리 앞에 그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이성. 이성이 있어요. 이성.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 또 우리의 어떤 논리.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성과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이해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같은 경우는 문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외부에서는 감리교가 저건 인본주의다, 막 너무 이성적으로 막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의 사고와 이성적 사고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예화라든지 전통적인 것들을 다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 그럼 보세요. 성서, 전통, 이성이 있으면요, 여기서만 끝나면 문제가 돼요. 머리만 커질 수가 있어. 머리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많은데 네가 경험한 거 얘기해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가끔 시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막 쓰는데, 너가 만난 예수님을 써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체험. 그래서 이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게 이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마지막에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이 감리교회에서 이 체험,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특별히 감리교 신앙에서 이 체험을, 특별히 체험 중에서도 뭐예요? 성령 체험을 강조해서 우리는 이거를 더 세게 이쪽으로 그냥 아예 전문성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나온 교단이 순복음인 거예요. 또 그 체험 중에 성화의 그 훈련이 있거든요. 우리 거룩한 훈련.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또 이런 새벽 기도와 뭐 속회와 이런 것들을 우리 감리교가 처음 시작했어요. 속회 같은 거. 근데 지금 뭐 장로교도 다 하는데, 이런 그 거룩함의 운동들을 우리는 더 세게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게 성결교고. 감리교가 이제 막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내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돕자, 과부들을 도와주자. 하여튼 뭐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는요, 막 그 과부들이 엄청 막 또 재산이 많아가지고 또 막 그 헌금을 엄청 많이 했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을 막 돕자, 막 구제 사역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안에서 나중에 이제 그 교단이 커지다 보니까 구제 사역, 우리는 가난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구제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그 팀이 어디예요? 구세군이에요, 구세군. 그래서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자, 또 나사렛 교단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결교, 순복음, 나사렛 교단, 구세군, 이거는 다 감리교의 뿌리예요. 이 조상이 누구야? 감리교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감리교회 뿌리, 성결교, 오순절, 뭐 구세군 이쪽의 그 라인들은 다 뭐를 강조하고 있다?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체험. 우리가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만으로서가 다가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내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고 있느냐. 오늘 51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어떻게 했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부를 봐야 되겠네 나도. 목적이 있다 그랬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창성하게 하겠다. 너를 번성시키겠다.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이 아침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새벽기도 성도들을 향해서 붙여지는 그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에?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교인들은 무슨 교인이라 그래요? 에? 우리 사모님 무슨 교인이라 그래요? 몰라요? 어떤 교회든지 그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은요, 그 숫자로 보면요, 뭐라 그래야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별로 안 되잖아요.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11조 교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11조 교인. 우리가 보통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교회에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11조로 교회가 운영되잖아요. 뭐 교회가 뭐 임대료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 새벽에 나오기만 해도 뭐예요? 귀하게 보신다. 이거 지금 안 나오고 영상으로 듣는 분은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뭐야?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봐야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부터 나누려고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외웠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의 뭐 66권을 다 그냥 뭐 파노라마처럼 뭐 어떠한 말씀의 맥을, 성경의 맥을 다 알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을 다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로 연결돼야 돼요? 순종을 통해 연결되지 않으면 경험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해했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 수준의 믿음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대로 내가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그때 가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는 분.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특징들이 뭐냐? 각자의 다 독립된 그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은 시대를 잘못 만났다. 이 젊은 목사들을 향해서 연세 드신 목사님께서 지금 니네들은 참 불쌍한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그냥 건물에 십자가만 올려놔도 그냥 동네에서 알아서 막 새벽 기도를 막 나왔다. 저희도 막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보면요, 막 그냥 주변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요 막 새벽 기도 하려고 막 와요. 그냥 교회 십자가만 걸어놔도 주변에서 막 기도하러 오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거. 옛날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목사를 하면 옛날에 목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함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저녁 예배가 왜 없어진지 아세요? 옛날에는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주일날도. 더 없어졌어요. 왜요? 테레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테레비 봐. 저녁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결국은요, TV가 막 장악함으로 인해서 금요철야 다 일찍 드리고,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문화에 우리가 뒤처지는 것이죠. 순종을 함부로 요즘에는 목사들이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야, 저거 그냥 무조건 맹종하라는 거냐, 내 의견을 무시하라는 거냐, 내 생각을 다 목사가 지금 무시하고 자기 말만 따르라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순종이라는 단어조차도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은 뭐래요?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과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세워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이면 열 사람 다 자기 생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자, 우리도 순종하는 자 보면요, 그들은 굉장히 약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꼭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약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생각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은 좀 부족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강한 자는요,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을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뭐 하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자가 됐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그 부르심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 불렀다고 해서 어떤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겠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뭐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내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절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막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 그러지 못할까? 거기에 또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왜 어떤 사람은 막 매일매일 간증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왜 맨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제가 어제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중에는요,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편안한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전한 것을 추구해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 중에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전한 거를 추구하고, 그 말은 뭐예요? 별로 위험한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또 친숙한 것을 좋아하죠. 또 낯선 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어디를 가도 누가 친구가 있든지 친척이 있든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친숙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친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감리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감리교의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감리교 목사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꼭 목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때나 설교 시켜도 뭐예요? 어, 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시켜도 뭐 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설교할 준비가 늘 돼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무슨 준비가 돼야 되냐? 떠날 준비가 돼야 된다. 떠날 준비. 주님이 언제 어디로 불러도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사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뭐 어디 그냥 아프리카로 부르든 유럽으로 부르든 어디 그냥 시골 오지로 부르든 뭐 해라? 떠날 준비가 돼 있어라. 지금은 우리 감리교회가 다 그냥 알아서 목회하고 알아서 그냥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가끔 목사님들끼리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꾸기도 하고 뭐 이제 어떤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교인들끼리 하도 그냥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감리교회는 그 감독제도라는 그 제도에서 감독이 이렇게 저 교회는 도대체 자기들끼리 목사를 뽑지 못하니까 6개월 이내에 뽑지 못하면 파송을 시켜요. 딱 직권 파송을 해요. 어느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보내버린다. 근데 원래 감리교회 그 법은요 파송제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그 공무원이나 무슨 군인들 있죠? 그런 것처럼 파송을 시켜요. 어느 목사님은 여기 어느 지역 가서 목회를 하십시오. 그다음 또 몇 년 목회하다 보면은 또 딴 데로 가서 목회하십시오. 무슨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처럼, 선생님들처럼 막 그렇게. 그래서 미국의 그 UMC, 그 미국 감리교는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분들이나 선후배들도 미국 감리교 분들 계신데 좀 몇 년 목회하다가요, 저 감리사나 감독이 좀 어디 뭐 100명 목회하는 분이 이제 한 300명 목회하는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냥 가야 돼. 예. 근데 그게 이제 또 폐해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뭐예요? 그냥 뭐 결심이 안 하고 그냥 자리만 때우다가 그냥 대충 그냥 열심히 안 해도 위에 목사님들한테 잘만 보이면 어때요? 뭐 큰 데 가기도 하고. 이런 또 폐해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그 감리교는 어떤 감독제라 그래서 막 파송하는 제였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목회하다가도 위에서 감리사나 감독이 우리 이제 내년부터 다른 데 가서 목회하십시오. 이러면 뭐예요? 잔소리 뭐 대답 변명하지 못하고 어때?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늘 이사 갈 준비가 돼야 된다. 떠날 준비가 돼. 또 세 번째 무슨 준비가 돼야 될까요?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대. 죽을 준비가. 아,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 무엇이 우리가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고 있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 사람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성경 보고 기도하십시오.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편안하고 안전하고 친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당장 변화되라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쉽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처음에는 막 부모 말을 잘 들어도 어때요? 점점 크면서 이제 자기가 한다 그러고 막 이제는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용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시고 부르심이 있을 때, 어제 우리 집사님 어떤 분 우리 석회하는데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데 그게 내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제가 평생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제 안에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 것을 그냥 누가 있었어. 그냥 이 말 했다가 저 사람 어떡하면 어떡하지. 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이 말 했다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과감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